저는 파평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이현길입니다. 현재 현길쌤의 두둠칫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생들이 운동량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즐겁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업무를 하고 일과를 마친 후에도 집에 가서 또 다른 컨텐츠를 생각하고 또 편집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힘들죠. 근데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생기고 저에게도 교사 생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람이 굉장히 커서 뿌듯하고 만족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함께 챌린지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조금 실패하거나 하는 것도 같이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성취했을 때 같이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 상황을 즐기게 되고 내성적이고 발표를 안 했던 친구들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 앞에서 좀 자신 있게 표현하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대중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관리자분들,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사실 그런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교사인 제가 즐기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함께 즐기게 되는 그런 지금 활동이에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자신이 행복해하고 즐거운 것들을 스스로 찾고 좀 인생을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